반갑습니다. 펠콘샵입니다. 이번에는 서브 리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리버스라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개인기를 세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어떤 조종기라도 서브 리버스에 대한 설정은 전부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디지털 조종기가 아니더라도 서브 리버스는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번에 에일러론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2번 엘리베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버스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비행기를 만약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였을 때 요 엘리베이터 요 서브가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만든 비행기에서는 요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면은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밑으로 내리는데 얘는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반대로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버가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서버 리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종기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리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꼭 오로라 9 조종기가 아니라 다른 조종기라도 이런 항목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는 REV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리버스에 들어가시면은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엘리베이터, 지금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거는 요 서버가 지금 이번 채널 엘리베이터에 박혀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리버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쪽에 보시면 지금 노말이라고 적혀있고요. 노말을 자, 리버스로 sure, yes를 하면 되겠죠. yes를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리버스로 바뀌었습니다. 리버스로 바꾸고 나면은 아까 전에는 요 스틱을 밑으로 내리면은 요게 올라갔었어요. 기억하시죠?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갔었는데 요번에는 밑으로 내리면은 똑같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죠, 그죠? 자,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왼쪽으로 치면은 예, 반시계 방향으로 서버가 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일러론이 되겠죠. 1번에 지금 에일러론에 꼽혀 있습니다. 에일러론을 예, 리버스를 시켜주면은 자, 이제 왼쪽으로 치면은 예,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치면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움직입니다. 서버 리버스는 이렇게 서버가 움직이는 방향을 기존에 있던 방향이랑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예, 그 기능이 바로 서버 리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